네, 안녕하십니까. 제작 보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데시벨의 주역분들을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내원, 이종석, 정상훈, 박병은, 차은우 배우 그리고 연출을 맡은 황인호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혁시와 정상훈 씨, 박병은 씨, 차은우 씨 그리고 황인호 감독님께서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그 인물들의 어떤 이름이 없이 뭐 부함장, 설계자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잘 오시네요. 예. 기자님, 저희가 그 원래 이종석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처음에 다 스포라고 해서 다 감추고 가려다가 영화가 잘 나와서 주목하고 가자라고 해서 맞습니다. 함께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솔직 파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은 너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영화를 보시고 나면 아 이래서 밝힐 수가 없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대형 워터파크를 뭐 시작으로 뭐 축구장 로케이션이 굉장히 또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 공간 저 공간을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카체이싱, 다이빙, 잠수 그리고 뭐 맨몸 액션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주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액션 뭡니까? 다 기억에 남아요. 너무 힘들었어서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잘 다치지 않고 잘 큰 사고 없이 잘 찍었고요. 저는 딱 뽑으라면은 그 수중 촬영이 좀 힘들었어요. 기억에 남아요. 제가 물속에 있는 폭탄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신이어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진짜 액션의 모든 것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축구장을 비롯해서 길에서도 엄청 뛰시더라고요. 100m 몇 초 정도 뛰십니까? 한 12초는 뛰었었어요. 아, 네. 이 정도면 차은우 씨 아역대 우승감 아닙니까? 금메달일 것 같습니다. 금메달,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이번에 관객들을 더 긴장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 우리 차은우 씨는 오늘 또 태어나서 처음 뵀는데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태어나서 처음 만난 두 분. 태어나서 처음 오늘 봤는데 정말 너무 잘생겨갖고 진짜 약간 너무 잘생겼어요. CG 같은 그죠? 네, 진짜로.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네, 저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런 혼자 다니는 캐릭터였고 그런 것들이.